안녕하세요. 뉴욕 캐다리쌤입니다. 지금 현재 여기 뉴욕의 시간은 점심시간을 막 지나고 있는 1시가 돼가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서 보통 때 생각을 해왔었던 주제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마침 여러분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음식과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미국일 겁니다. 특히 미국 내에서도 뉴욕이라 하면 전 세계의 음식을 다양하게 쉽게 접할 수가 있죠. 음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나라, 뭐 인도, 중국, 일본 이렇게 음식을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음식 종류가 있기 마련입니다. 예를 든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 밥을 말아서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그 생선으로 해서 스시라고 알려져 있는 음식이 있고요. 또 김밥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롤이라는 음식이 일본 음식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되죠. 자, 그러면 중국 음식 하면 닭고기나 돼지고기, 소고기로 해서 100개 이상의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음식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미국인들의 인식입니다. 자, 그렇다 그러면 한국의 음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음식을 말을 했을 때 어떤 음식이 떠오를까요? 김치? 비빔밥? 갈비? 뭐 대충 이 정도의 그 음식의 종류를 떠오를 겁니다.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한식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한식 알리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. 나름대로는 한식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던 비빔밥,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갈비, 불고기, 뭐 여러 종류의 김치를 통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겠죠.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양하게 다른 나라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음식 중에서 일본 음식, 아마 중국 음식일 겁니다. 손쉽게 길 밖으로 차를 얼마 운전하지 않아도, 걸어 나가더라도, 대도시의 다운타운을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중국 음식과 일본 음식입니다. 그 외에 피자, 또 이태리 음식, 프랑스 음식,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겠죠. 한국 음식점은 그에 비하면 다른 나라의 음식에 비해서 상당히 음식점이 적습니다. 한국의 음식 세계화를 알린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 하면 대표적으로 음식점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또 쉽게 접할 수 있게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한국 음식점의 형태를 볼 수는 없죠.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미국의 뉴욕에서 오랜 동안 살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드 디쉬라 그러죠. 반찬이 나오고 있는 음식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음식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맛깔스러우면서 정동 방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조리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버라이어티하게 음식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점을 갔을 때 제일 먼저 놀라는 부분은 그냥 무료로 나오는 코스 요리처럼 무료로 나오는 첫 번째에 있어서의 반찬입니다. 자, 음식점을 갔는데 내가 메인 디쉬를 시키기 전에 갑자기 여러 개의 접시를 통해서 음식들이 먼저 나오게 되죠. 그러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음식은 charge를 하는지 아니면 free인지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찬이 많이 나오고 맛깔스럽게 반찬을 보고서 음식 맛을 이 집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. 반찬을 통해서 김치 하나만 맛을 보고 깍두기 하나 맛을 보고 아, 이 집에는 설렁탕이 맛있을 거가 분명하다. 음식의 깨끗함이 반찬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면 본 음식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할 것이다.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외국인들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디쉬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랍니다.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.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이 부분입니다. 사이드 디쉬가 많이 나왔는데 이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었고 이 음식이 어떤 과정에서 조리가 됐는지 미국인들은 모릅니다. 그냥 주는 대로 먹죠. 사이드 디쉬를 옵션으로 해서 피자의 토핑을 선택하듯이 반찬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없고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.
음식점 주인이 그날의 재료에 따라서 그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면 그냥 그대로 주는 대로 먹어야 되죠. 한국 사람들은 주는 대로 먹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반찬을 주는 거가 처음에 놀라고 그게 공짜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공짜 음식이라는 데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지만 더 놀라는 거는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명한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셰프가 나와서 이 음식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이 설명을 해주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한국 음식점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보실 수 있나요? 한국의 음식점에서는 이 음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조차를 할 수가 없어서 메뉴판에다가 두 줄로 간단히 조리가 무엇으로 인그레디언트가 되어 있는지만 설명을 해주고 맙니다. 한국의 음식이 훌륭하고 전 세계적으로 1등 음식인데 불구하고 대중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? 바로 이 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어본 다음엔 좋아서 일본 식당에 가서 니네들도 불고기 할 수 없니? 너희들도 돌솥 비빔밥을 만들 수 없니? 라고 요청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음식이 어떤 음식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비행기를 타시고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를 타시고 외국을 나가시다 보면 비빔밥이라는 게 나옵니다. 그런데 비빔밥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야채를 먼저 샐러드인 줄 알고 다 먹은 다음에 밥만 따로 먹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. 그렇죠? 비벼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는 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빈대떡이나 파전 같은 게 나오면 이게 코리안 피자라고만 설명을 하지 어떻게 조리가 되는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의 파전이나 빈대떡을 피자라고 생각을 해서 잘라서 손으로 먹는 게 미국 사람들이고 외국인입니다. 굉장히 아쉬운 점 아닙니까? 한국의 음식이 대단히 발전이 돼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음식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대한 설명과 반찬이 그냥 무한정으로 주는 달라고 먹고 난 다음에 달라면 또 프리로 더 주는 그냥 그 정도의 음식. 그렇지만 집집마다 나오고 있는 반찬은 다 틀리죠. 한국의 음식점, 대중음식점을 가게 되면 반찬 똑같이 나오는 집 있습니까? 다 다르게 나오죠.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거기에서 혼동을 합니다. 이 음식이 한국 음식인지는 분명히 맞는데 어떤 조리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기억 속에는 한국 음식의 정확한 명칭의 특징을 모르는 거죠. 그냥 막연히 한국 음식은 본 음식을 시키기 전에 사이드 디쉬가 많이 나오다더라. 한국 음식은 접시가 굉장히 많다더라. 푸짐하게 준다. 라는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식의 세계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미국 미국에서조차의 뉴욕에서조차의 한국 음식점은 곳곳에서 볼 수 있지는 못합니다. 대도시의 다운타운이나 한인들이 많이 되어 살고 있고 형성되어 있는 코리아타운에 가야지만 볼 수 있죠. 왜 일본 음식처럼 밥 뭉쳐서 생선 올려서 아니면 김밥처럼 말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단순한 음식은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닭고기, 돼지고기, 소고기의 주재료만 가지고 있는 중국 음식점은 정말 100m, 1마일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왜 대한민국의 음식은 그러지 못할까요? 정말 건강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한식 세계화 외치는 거 좋습니다. 대한민국 음식 훌륭하다고 자부심 갖는 거 좋습니다. 하지만 대한민국 음식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캐치업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향후 우리들의 2세, 우리들의 3세에 있는 자제분들 그리고 나의 자식들, 나의 자녀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음식을 개발을 시킬 때 갑자기 어느 날 매스미디어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코리안 푸드 트럭이 대박이 났다더라. 어느 주에서는 컵밥이 성공을 했대더라.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뉴스 미디어만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음식을 다 접할 수 있는 미국, 미국에서 한국 음식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, 사이드 디쉬의 개발, 한국 음식의 다양한 소개성을
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닐까요? 오늘 제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랜 동안 생각해왔었던 부분이 문득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의 댓글 많이 기다리겠습니다. 좋으셨으면 이쪽에 구독 버튼과 이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.